네, 그럼 계속 이어서 우리 문벌 귀족 사회를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차 이제 성종 때의 체제정비 통해서 이제 가문을 형성했다고 했죠. 자, 그들은요 어떤 애들이냐, 어떤 세력들이냐라는 거죠. 자, 여러 대에 걸쳐서 높은 관직을 차지하면서 문벌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가문의 벌을 형성했다. 우리가 지금 학교로 이제 가끔씩 울타리, 울타리 쳤다 이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학벌이라고 하고요. 재정, 돈을 가지고 이제 도로 이제 울타리 치면 이걸 뭐 재벌 이렇게 표현하죠. 이 가문을 가지고 이제 뭘한 거예요? 자기들끼리 이제 파벌을 형성한 겁니다. 가문을 가지고 파벌을 형성하면서 자신들만의 어떤 영역을 형성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들에게는 뭐 혜택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특권이죠. 특권이 있는데 정치적인 특권으로는 음서가 있고요. 경제적인 특권으로는 공음전이라는 게 있답니다라는 거죠. 정책 특권, 음서, 그 다음에 경제적 특권인 공음전, 이렇게 기억할게요. 아까 우리 음서는 봤었죠, 음서. 과거 시험 없이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공음전 같은 경우는 5품 이상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문벌 귀족이라고 하는데요. 5품 이상. 그 5품 이상들이 가졌던 경제 특권. 뭐냐면, 그들에게는, 문종 이후입니다. 문종 때 이후에 사실상 이제, 5품 이상이면 사실상 뭐 세습할 수 있는 토지, 대대손손 먹고 살수 있는 토지를 준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토지도 그냥 일반적으로 토지를 준게 아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수조권 형식으로 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조권 형식으로 이렇게 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그들의 지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들끼리만 혼인하는 폐쇄적 혼인 관계. 더 나아가면은 왕실과도 혼인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왕실과 혼인을 통해서 자기들끼리 문벌 귀족들끼리 혼인을 하거나 아니면 더 나아간다면 왕실과의 혼인을 통해서 권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나갔던 게 바로 문벌 귀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제가 우리 앞에서 과거 시험 한번 잠깐 좀 살펴볼게요. 자, 요거 과거 시험 때 요거 아까 내용들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은요, 그들은 정치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음서를 통해서 많이 관직에 진출합니다. 자, 그런데 요거와 이제 이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하지만 반면에 왕의 측근들은 어디서 키워질까요? 음서가 아니죠. 이들은 어느 순간 왕의 성종의 체정비 속에서 이제 결국 문벌 귀족이 되셨지만 왕의 라이벌이 된 거죠. 점차 자기도 권력들을 차지하면서 왕의 라이벌을 형성합니다. 자, 그러자 왕은 자신들의 세력을 키우고자 이제 과거 합격자들을 자신의 측근 세력으로 이제 키우기 시작한다고요. 과거 뭐 대표적으로 왕은 과거 시험을 통해서 자기의 측근 세력을 키우기 시작할 거예요. 자, 그런데 문벌 귀족들은 이 음서 갖고는 만족을 못 했나 봐. 그래서 과거 시험도 장악하고자 싶었던 거야. 그래서 과거 시험도 장악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과거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학교에 가야 돼요. 학교는 어떤 학교? 뭐 중앙에 있으니까 국자감에 주로 가겠죠. 근데 국자감은 왕이 만든 학교죠. 어찌 보면 내가 국자감에 들어간다는 건 왕의 세력이 되는 거야. 아, 문벌 귀족은 그게 싫은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은 거지. 내가 그럼 과거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학교는 들어가기 쉽고 왕이 만든 학교는 들어가기 쉽고 그래서 뭐 하기로 한 거예요? 사학을 융성시키려 한 거예요. 그쵸? 요것도 장악하기 위해서 문벌 귀족들은 사학을 드디어 만들기 시작합니다. 사학. 이제는 관학이 아닌 사학에서 이제 과거 시험까지 공부를 시켜갖고 과거 시험을 장악하려고 했던 거죠. 그첫 번째가 누구였냐면 우리 최충이라는 사람이에요. 뒤에 가면 다 배울 건데, 그때는 제가 가볍게만 언급할 겁니다. 최충이 만들었던 뭐가 있냐면요. 문헌공도라고 있어요. 이게 최초의 사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때 만든 최초의 사학. 이게 이제 아홉 개 전문 강자를 가르친다라고 해서 구제학당이라고 부르거든요. 아홉 개 전문 강자를 가르치는 그런 사학이에요. 그래서 구제학당. 그런데 최충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문벌 귀족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으로 친다면, 뭐, 시험 문제를 주관하는, 시험 문제를 주관하는 그런 곳에 있어 짱이었어요. 그런 곳에 짱이었다. 뭐 당시에는 지공거라고 합니다. 과거 시험을 주관하는 지공거 출신입니다. 지공거 출신인데 이 사람 같은 지공거인데 은퇴한 다음에 이제 자기 집에다가 사숙에다가 이제 이런 걸 만들었거든요. 학원을 차린 거야. 그러자 학생들이 막 몰려든 거죠. 예, 문벌 귀족들 자제들이 막 몰려든 거야. 잘 되지. 그러니까 다음에 2대, 3대 뭐 지공거들이 은퇴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어? 최충이 만든 학원이 잘 된다 하니까 여기저기에서 이제 우리도 학원 차릴까 하면서 이렇게 딱 만들면서 12도 12개 학원을 차린 거야. 이게 뭐예요? 이게 사학 12도예요. 사학 12도가 융성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문벌 귀족 자제들은 이제 음서를 통해서 관직에 진출할 수 있지만 과거 시험도 이제 장악하려고 이제는 사학계에 들어간 거지. 사학에
이제 지금처럼 어느 이제 학원가가 형성된 겁니다. 개경에 학원가가 형성된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왕은요, 이 음서뿐만 아니고 과거 시험도 사실상 문벌귀족에게 내주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야.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얘들아, 너희들 말이야, 과거 시험 보는데 꼭 학원 가지 마. 학원 가지 말고 학교에서 공부해. 라고 한 거죠. 이게 무슨 거예요? 여기에 반대한, 왕이 관악진흥책을 펼치는 거야. 사학이 융성하자, 국가에서는 관악진흥책을 통해서 과거 합격자들을 이제 국가에서 키워주려고 한 거죠. 학원 가지 말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관악진흥책을 펼쳤다라는 거야. 그 대표적인 게 숙종입니다. 숙종 때 보면요. 국자감에다가 뭐를 설치하냐면 서적포 설치하는 거야. 야, 앞으로 과거 시험은 내가 이 서적에서만 낼 거야. 하면서 요 서적포를 설치한 거예요. 서적포를 설치하면서 인쇄 출판을 담당한과 동시에 요 책에서만 내가 내겠다니까 학생들이 이제 이쪽으로 모집을 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나요? 이렇게 모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보인다. 요것만 잠깐 볼까요? 서적부 설치했다? 또, 예종 때는요, 역시 또, 역시 관악진흥책을 위해서 너희들이 이게 구제학당이라 했잖아요. 그쵸? 9개 강자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7개 전문 강자를 가르쳐요라고 해서 칠제를 설치합니다. 어디다? 국자감에다가. 알겠죠? 그 다음에 양형고는 뭐냐면요, 이거는, 장학재단이야. 너희들, 사학 가면은 돈 내잖니? 공짜로 가르쳐 줄게. 장학금 줄 테니까 여기서 공부하는 게 어때? 이런 거야. 그 다음에 학문 연구 기관인 청영각, 보문각 같은 것도 설치해 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관악에서 공부해 갖고 너희들도 과거에 합격하거라 하면서 사학에 가지 말고, 이런 의도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진흥시켰던 거죠. 자, 이게 될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제 관악진흥책을 통해서 이제 국자감 쪽으로 이제 유도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고려 중기라고 하는 이 문벌귀족 시기는요, 이제 왕과 그 문벌귀족 간에 계속해서 팽팽한 어떤 그런 힘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그래도 왕은 또 숙종 때뭐 할까? 귀족들의 경제권을 좀 뺏어야겠잖아요. 그렇죠? 문벌귀족들이 너무 경제권이 비대해졌단 말이죠. 그 계속 뺏기 위해서 뭐한 거야? 주전도감을 설치한 거예요. 주전도감. 동전을 주조하는 임시기구를 뭐라고 한다? 임시기구를 도감이라고 한다 했죠? 그래서 화폐를 주조하는 거예요. 화폐를 주점으로써 아까 제가 얻는 효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 상황을 파악하면서 귀족들의 경제권을 장악할 수 있다. 두 번째는 발행 이익금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족들의 경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권을, 경제력을 어느 정도 국가가 주도하기 위해서 은병이라든가 해동통고 같은 화폐를 주조하려고 시도했다. 쉽진 않아요. 당신은 화폐가 이제 일반화될 거거나 지금처럼 뭐 화폐 쓰는 게 이제 보편화되거나 뭐 일상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현물로 거래하는 게 편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려고 시도를 한 거죠, 국가에서는. 그렇게 귀족들의 경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화폐를 주조하려고 하는 모습들도 보인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 창설했다. 이거는 뭘까요? 별무반. 말은 이 별무반 창설은요. 여진 토벌을 이제 명분으로 이제 만든 군대예요. 특수부대인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보면 이제 여진 토벌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귀족들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왕이 스스로가 자기 군대를 만든 거랑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봐도 뭐예요? 이 서적포를 설치함으로써, 자, 이 사학으로 빠지는 인재들을 어떻게 되냐면 흡수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재정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고, 군사권을 확보하려고 했던 거야. 항상 그렇죠. 왕권 강화에 필요한 거, 인사권, 재정권, 군사권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국종이 아마도 문벌 귀족들에 대해서 의해서 암살된 것 같아요. 그게 뜻을 이루지 못했던 거죠. 그 예종 때는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갖고 뭔가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던 거고, 못했습니다. 자, 그런 찰나에 이제 인종 때의 모습이야, 인종 때. 우리가 사실 뭐 숙종이니 예종이니 인종이니 이런 거 사실 뭐 크게 이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제 왕들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그 하나의 문벌 귀족들에 맞서갖고 왕들은 어떻게 이제, 문벌 귀족들에게,
과 함께 힘겨루기 싸움을 전개했는지 그 내용들을 살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성형천도 운동이 발생했다. 뭐 이거는 이따가 잘볼 거고요. 그 다음에 김구식의 삼국사기 편차 뭐 이런 것들은 뭐 전체적인 내용이니까요. 이따가 이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도 어쨌든 간에 왕은 귀족들에 맞서갖고 뭔가 힘겨루기 싸움을 위해서 귀족들을 이기기 위해서 견제하는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관악지능체가 더불어서 뭐 화폐를 주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군대를 만들기도 했다라는 걸 여러분들 잘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 점차 동요되는 시기인데, 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까요? 우리 아까 문벌귀족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 뭐 아까 정치적으로는 음서를 통해서,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는 공음전을 통해서 정치적 특권, 그 다음에 경제적 특권 이런 것들을 확보했었다. 또한 자신들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하나의 폐쇄적으로 통혼 관계를 맺었었고요. 더 나아가서는 왕실과 혼인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경원 이씨 가문이 하나 있었어요. 문벌귀족 중에서 뭐 최고의 가문 중에 하나였었겠죠. 그렇죠? 왕실과 혼인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권력을 잡아 나갔던 가문이었습니다. 뭐 이거 보시면은 이게 딱 나오죠. 이게 다 지금 이제 경원 이씨 가문이에요. 이미 문종 때부터 계속해서 왕실의 자신들의 딸들 계속해서 공급해 갔던 거죠. 공급책입니다. 뭔가 어떻게 보면 왕비 공급책들이야. 자, 그중에서 이제 이때 이자겸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이자겸. 이자겸은요, 예종이라는 왕에게 자신의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아들을 낳은 거죠. 그 아들이 이제 나중에 인종이 돼요. 어찌 보면 이자겸에게는 손자뻘이죠. 손자뻘이 아니고 손자죠, 손자. 자신의 손자입니다. 근데 자신의 손자에게 누구를 시집 보내냐면, 자신의 딸들을 시집 보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이모들을 소개시켜 준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종은 이자겸이 할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장인어른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라고 하는데, 이게 고려 시대에는 이 왕실 안에서 이런 근친혼, 동성혼들이 상당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성행을 했었거든요. 가능은 합니다만은 이건 어찌 보면은 이자겸이 이렇게 자꾸만 왕실에 자신의 딸을 공급했다는 거는 사실상 권력을 어떤 장악하기 위한 어떤 시도였다라고 볼수 있는데, 여기 결정적으로 이게 발생했던 게 이자겸의 난이에요. 외척이 왕권 장악을 시도하고 왕권을 위배한다.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뒤에 있는 대외관계까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자겸이 사실상 이자겸이 집안이죠. 왕실과의 혼인으로 사실상 중앙에서 가장 핵심 자리를, 요직을 다 차지하는 거야. 자, 거기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뒤에 이제 금이란 나라가 있었어요. 금. 어떤 나라냐면 여진족이 있었죠. 우리 북쪽에 거란이 망한 다음에 여진족이 있었는데, 여진족을 토벌한다고 우리 이제 숙종 때 보시면, 아까 고려 숙종 때 봤죠. 뭐 설치했어? 별무반 설치하잖아요. 그렇죠? 별무반을 설치하고, 어쨌든 이 여진들을 토벌하려고 나중에 토벌까지 합니다. 별무반 설치 후에 숙종이 물론 죽었지만 이후에 토벌이 이루어져요. 토벌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뭐 동북구성도 쌓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진들을 계속 견제해 나갔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우리가 동북구성을 여진 지역에 샀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고 하고, 여진 애들도 이걸 돌려달라고 자꾸 요구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반환을 합니다. 반환을 해줘요. 여기까지는 근데 우리가 흔한 그냥 북방민족에 대한 우리의 대응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여진이 나라를 세운 거야. 거란을 쫙 쫓아내고 송나라까지 쫙 밀어내고 금이란 나라를 세운 거죠. 금. 이때부터 뭔가 상황이 달라진 거죠. 자, 이 금이 그동안 우리가 그들을 이제 좀 품어 안았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에게 사대를 요구합니다. 예전에 여진이 우리한테 조공을 갖다 바쳤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이들에게, 이제 이들이 우리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 군신 관계를 요구해요.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의 관계, 즉 사대 관계를 요구한 거죠. 사대 관계. 사대를 요구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사대를 요구한다. 자, 이때부터 뭔가 상황이 바뀌는 거죠. 왜? 이때 당시 권력자가 누구였냐? 바로 이자겸입니다. 문벌귀족이에요. 상당히 보수적인 애들이죠. 굳이 금단하고 싸울 필요가 있나? 없죠. 싸울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들의 사대를 수용합니다. 사대를 수용했다는 뜻은 한마디로 뭐냐? 우리가 그냥 굴복했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금나라 군대를 누가 얻은 거야? 이자겸이 금나라 군대를 등에 업은 거예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죠.
왕실과 혼인으로 사실상 권력을 장악한 것 동시에 이런 식으로 금의 사대를 수용함으로써 목까지 금의 군대까지 등에 업은 거야. 거의 이제는 이들 이 이자겸을 막을 자는 없는 거죠. 아, 그때 이제 뭐 18자 위앙설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이런 어떤 비기사상을 18자 뭐야? 이 씨가 왕이 된다. 18자가 바로 이 씨거든. 이 씨가 왕이 된다라는 이러한 비기 예언 사상을 막 뿌린 거지. 이런 사상 이런 상황 속에서 이자겸이 왕권을 위협하고 왕일 하기 위한 난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왕권을 위협하고 스스로가 이제 왕이 찬탈을 이제 하려고 하는 시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당시 자신의 손자이자 자신의 사위라고 부를 수 있는 요 인종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왕권을 장악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자겸의 부하인 촉준경을 회유해가지고 결국은 이자겸을 결국 제거합니다. 유배 보내고 이제 제거를 했던 거죠. 사실상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만큼 왕권이 사실상 완전히 추락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문벌귀족 사회가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더 정말 정도를 지나치게 된 거죠. 그렇죠? 정도를 아무리 권력자라 그들이 지배자고 권력자라고 할지라도 이건 사실상 너무 이거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된 겁니다. 이건 이제 문벌귀족 사회의 동요라고 표현하는데, 자, 이게 이제 이자겸의 난이에요, 이자겸의 난. 결국, 이자겸이, 결국은 뭐야? 권력을 잡자. 거기에 이제 금나라의 군대까지 등에 업자. 왕이 찬탈을 꿈꿨던 거에 바로 이자겸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상황을 한번 볼게요. 이자겸이 결국 왕이 찬탈을 꿈꾸다 실패했잖아. 자, 그러면은, 이제 지금 현재 이제 왕이 있고요. 왕의 측근들이 있을 겁니다. 이 측근 세력들 중에 일부는 뭐라고 하냐? 우리가 이제, 서경파라고 표현할게요. 서경파. 자, 그러면 이제 문벌귀족들이 있을 겁니다. 문벌귀족들. 이 문벌귀족들은 주로 이제 개경에 주로 대부분이 아니죠. 모두가 다 개경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이제 우리가 흔히 개경파라고 좀 표현하겠습니다. 개경파. 자, 왕의 측근들이었던 이 서경파들은 이제 왕에게 어떤 걸 건의할까요? 뭐라고 하냐? 보십시오. 이 개경에 일어난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이거 개경의 지덕이 쇠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개경이 아닌 서경으로 천도하심이 어떠하신지요 하면서 왕에게 건의를 한 거예요. 왕은 당시 왕은 누구였어요? 인종이죠. 인종은 그래 이제는 개경이 좀 지겹네? 서경으로 한번 가볼까? 서경파 말들을 들어요. 들어갖고 인종이 뭐하냐면요. 서경에다가 궁을 하나 만들어요. 그 궁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궁이 무엇이냐? 대화궁이에요. 이따가 나올 건데 이때 대화궁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서경 천도를 준비하고 있는 거죠. 서경지역에다가 대화궁 만들어 놓고 이제 서경으로 가볼까 하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런 일이 또 벌어진 거지. 대화궁이 불이 난 거예요. 천둥이 벼락이 쳐가지고 우리가 지금 벼락이 쳐서 어떤 뭐 했다면 아유 재수가 없네. 아유 운이 없었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넘길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요 뭐 벼락이 쳐갖고 막 뭐 건물이 무너지고 막 그랬다. 야 이건 하늘의 뜻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때 벼락이 쳐버린 거야. 자 이때 개경파들이 반격을 하는 거지. 보십시오. 이 개경에 이 불길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경으로 가실 겁니까? 라고 이제 왕에게 물으니까 인종이 고민을 거듭하다가 그래 가지 말자 한 거죠. 서경천도를 접어요. 서경천도 안 하겠다고 이제 접어요. 접자. 여기 또 서경 세력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 아니 가기로 했고 왜 안 가냐고.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하면서 이들은 이제 거기에 반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경천도를 안 하게 되자 서경파들이 중에 대표적인 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누가? 묘청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묘청의 난이에요. 이자겸의 난 이후에 서경파들의 이런 요구를 왕이 들어주려고 했는데 결국은 서경천도를 거두자 묘청이 거기에 불만을 품고는 반란을 도모했던 게 바로 이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 당시에는 묘청의 난이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결국 서경천도 운동 전개했죠. 그래서 대화궁을 그대로 두고는 나라 이름을 뭘로 바꿨어? 대위국이라고 해서 나라 이름도 만듭니다. 나라 이름을 정하고요. 그 다음에 어디? 연호도 천개 이러면서 나는 나라로서의 어떤 뭔가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 국가로서의 어떤 그런 뭔가 명분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때 인종이 야 이거 너무한 것 같은데 묘청?
내가 이제 안 가겠다 했으면 그냥 도대체 왜 이런 난을 일으킨 거야? 이러면서 당시 이제 문벌기족 개경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김부식한테 김부식의 명을 내갖고 야 서경에 괴수가 한명 있다는데 걔를 한번 좀 네가 치러 가야겠다 이런 거지. 그래서 김부식으로 하여금 자 누구한테 김부식으로 하여금 개경파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부식댄 김부식으로 하여금 진압을 명을 했고요. 그리고 김부식에서 진압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진압이 되었다. 요게 이제 이 묘청의 난, 묘청의 서경천 운동에 대한 사건의 전체적인 개요예요. 이해하시고 이제 하나하나씩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부식은 개경파의 권력 독점입니다. 서경파와 이제 상당히 좀 맞서고 있었죠. 당시 권력은 뭐 서경파가 건의했다지만 실적으로 얘네들이 다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서경파들은 항상 불만했죠. 왜? 금과 사대를 맺은 거에 대한 불만이야. 아니 왜냐면 이들은 서경이에요. 서경파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뭐예요? 서경이 예전에 평양이라면서 평양은 예전에 어디의 옛수도? 고구려의 옛수도. 한마디로 고구려의 계승 의식을 갖고 있던 애들이 바로 서경파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점차 고려 중기 이후에 문벌기족들이 권력을 잡으면서 점차 예전에 고구려 계승 의식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북진 정책은 이미 쇠퇴가 돼 버려요. 완전히 그 쇠퇴해 버립니다. 쇠퇴함과 쇠퇴했고 사실상 이제는 신라 계승 의식을 따르고 있어요. 이들은 신라 계승 의식. 야, 그냥 예전에 그냥 신라가 차지한 땅 정도만 가져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러면서 신라 계승 의식이야. 이들은 고구려 계승 의식. 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북진에 대한 힘이 떨어진 상태죠. 그러면서 금과 사대한 것에 불만을 품다. 우리가 언제부터 금나라 저런 여진족 같은 애들하고 사대를 했냐 하면서 불만을 품기 시작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서경으로 가심이 어떠신지요? 이제 그곳이 이제 풍수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제 새로운 수로서의 어떤 그런 적합성이 있습니다. 옮기시죠 하면서 서경촌도를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봤지만 묘청 및 정지상 같은 묘청은 승려였습니다. 당시 또 천재였던 정지상 이런 분들이 이제 대표적인 서경파였는데 이분들이 주도해갖고 왕에게 건의를 했던 거죠. 서경으로 가시죠 해갖고 아까 말했죠? 뭐 했다고? 대화궁을 지었다고 이미. 이건 이미 난을 일으키기 전에 지어놨던 거예요. 지어놨던 겁니다. 지어놓고는 이제 주장을 했는데 왕이 결국 뜻을 거두고 한 거죠. 자, 결국은 이때 대화궁, 대위궁, 그다음에 천계 하면서 난을 도모했으나 김부식이 왕명에 받고 관군이 투입되고 결국은 진압이 됐다. 라고 이제 한 겁니다. 이 사건은 이제 우리 근대 사학자였던 신칭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한다? 아, 이때 이 개경파의 이 유약한 유교 사상이 결국은 이런 우리의 전통을 이 전통 사상을 이기면서 결국은 이게 유약한 유학이 조선시대까지 쭉 이어지면서 우리가 식민지까지 이르게 된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때 이 사건이 참 이게 안타까운 사건이다 하면서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조선 역사 1000년 이래 제1대 사건이다 라고 이제 평가를 내린 겁니다. 조선 역사 1000년대 선생님 이건 조선이 아니고 고려인데요 라고 하는데 이분께서는 이제 우리의 고대사를 다 조선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얘기하는 조선 역사라고 하는 건 고려 500년 조선 500년 합쳐갖고 이게 조선 역사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1000년의 제1대 사건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했던 거죠. 중요하니까요 체크하십시다.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꼭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고 가시고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때 이제 개경파들이 주장했던 것과 서경파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자, 서경파들은 자주적 전통사상, 풍수지리적인 어떤 측면에서, 서경으로 가자라는 쪽이었고요. 이분들은 보수적인 거죠. 굳이 우리가 가셔야 됩니까? 라는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던 거고요. 이들은 뭐한 거야? 침재, 금국을 정벌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 금나라, 여진족의 사대를, 우리가 수용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면서 금국은 정벌해야 될 대상이지 그곳에 우리 옛날에 고구려 땅이 있던 지역이잖아요. 우리가 정벌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사대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직접 사대가 아니고 우리가 칭제하셔야 됩니다. 황제라 칭하시면서 연호도 세우시고 하셔야죠 한 거예요. 왜? 우리는 옛날 고구려의 후예니까요. 고구려 계승 의식. 밤에 이은 어차 아니 지금 상황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굳이 고구려 땅까지 차지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예전에 신라가 삼국 통일했던 그쪽 정도, 그 정도만 가면 되지. 우리가 굳이 북진에 대해서 북진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면서 신라 계승 의식을 가져왔던 그런 세력들이고요. 이들 간에 이제 파워 게임이 벌어진 거죠. 파워 게임이 물론 이들이 훨씬 더 유리한 상태에서 파워 게임이 벌어졌지만 이들이 이제 뭔가 거기에 반발을 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고려 중기 상황이다. 고려 중기 상황은 항상 말씀드렸지만 왕과 문벌귀족 간의 어떤 힘겨루기 싸움, 파워게임이에요. 파워게임. 그 파워게임에서 결국 누가 이긴 거야? 문벌귀족이 이긴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죠? 야,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이제는 결국은 근데 이렇게 결국은 어떻게 했다? 문벌귀족들이 권력을 잡았습니다만은 이렇게 볼게요. 문벌귀족들 우리가 흔히 개경파라고 이들이 이제 서경파를 진압했어요. 이제 모든 게 정권이 안정화됐겠죠. 안정화됐습니다. 안정화되니까 그 안정화된 속에서 이제 아까 봤죠? 인종 때 봤죠? 안정화된 속에서 이 자금에 난 진압하고 그 다음에 서경파들의 어떤 난에 진압된 상황하고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정치가 안정화된 그 틈 속에서 왕명을 받아갖고 이제 김부식이 편찬했던 책이 하나 있었죠. 그 책이 뭐예요? 삼국사기란 책이에요. 삼국사기란 책입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사실상 문벌귀족들은 문벌귀족의 시기가 된 거예요. 시대가 된 거예요. 안정화되니까. 자, 이러면서 이들은요, 더 이상 자신들은 이제, 견제할 수 있는, 자신들이 견제할 대상이 별로 없는 거죠. 그때 마침 이제 이때 분위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문이, 모든 것들은 문이지, 문. 문이 이제 숭상되는 그런 시기였다. 그러니까 숭문 천무의 현상이 이제 막 팽배하는 시기예요. 숭문 천무 현상. 자, 숭문 천무 현상이라고 하는 건 문을 숭상하고 물을 천대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 속에서 무신들이 상당히 차별을 받은 거예요. 무신 차별이 점차 더 심해진 겁니다. 무신들, 문벌들은요, 무신들 신경도 안 써요. 무신들 뭐 이들은 과거 시험도 안 보고 그냥 힘센 새끼들 그냥 뽑아갖고 그냥 우리 다 옆에서 보필하면 되지 하면서 무신들 중에는 일부는 상장군 대장군까지 이때는요 뭐 거란 여진과의 어떤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이제 무신들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사실상 많은 어떤 대우를 좀 해줍니다. 그래서 아까 봤지만 우리 2군 6위 같은 중앙군의 상장군 대장군들은요 어느 정도 높은 벼슬을 차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높은 벼슬을 차지해갖고 현실적 지위는 올라갔어요. 현실적으로 높은 관직이 올라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뭐예요? 숭문 천무야. 무신들 이러면서 무신들에 대한 뭐 무시하는 분위기, 천대시하는 분위기 이게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숭문 천무 현상인데 결국 이 무신들은 결국 참다 못한 거야. 이게 말 그대로 문벌귀족 중에 20대 젊은 당시 김부식의 아들이었던 김돈주 20대입니다. 그중에 또 무신 중에서 상장군이었던 또 정중부 50대예요. 어디다가 수염에다가 이제 불을 질러버리고 막 하는 거지. 하면서 태워버린 거야. 야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상장군인데 그래도 상장군까지 올라갔는데 정 이품인데. 이 20대였던 이 김부식이 아무리 뭐 높은 관직에 있더라도 아들이 어쨌든 이품도 아닌데 이 무신들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렇죠?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신 중심의 정치에서 무신들은 차별하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문신들과 의종이 막 실정을 거듭하면서 이제 군인전 그렇죠? 이 아까 봤자 2군 6에는 짱급들도 있지만 거기에 있는 많은 직업군인들인데 직업군들의 월급까지 밀린 거야. 그러니까 이 군인들이 이제 월급까지 밀리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빡침이 거의 뭐 이제 완전히 그냥 절정에 이르게 되는 거죠. 반발이 일어납니다. 거기 이제 의종의 실정까지 겹치면서 보현은 행차 때 그게 폭발하게 되는 거지. 보현은 행차 때. 보현은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왕의 이제 별장 같은 거라고 하면 돼요. 놀러 간 거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이제 문신들이 이제, 다수의 문신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의종을 폐위시켜버리고, 거제도로 추방시켜버려요. 거제도로 추방시켜버립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무신들이 권력을 잡은 거죠. 그게 이제 바로 이게 무신정변이 되겠어요. 우리가 그 무신정변을 기준으로 앞시기를 뭐라고 한다고요? 고려 전기, 이부터를 고려 후기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됐죠? 네. 자, 뭐 경과를 보시면 이의방, 정주부, 경대승, 이임이 최충원으로 이어진 거야. 그러니까 무신들도 권력을 잡았는데 계속 권력이 바뀌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권력들을 못 잡았던 이 무신들이 또 서로를 제거하고 서로를 또 무신들을 또 제거하는 과정에서 권력은 계속 변동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뭐 정중부 그다음에 경대승 이의민까지 이때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때까지 끊어서 무신 집권 초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 최충원부터 해서 최충원, 최후, 최황, 최희라고 4대 60년 동안 이어져요. 4대 60년 동안 이렇게 이어진 걸 요거는 무신 집권기 중에서도 최씨들이 권력을 잡았대서 최씨 집권기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김준, 뭐 임윤, 임유무 뭐 이때를 무신 정권의 붕괴기 이렇게 해서 사실상 무신 집권기도 이제 세 시기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어쨌든 무신들이 권력을 딱 잡은 다음부터 문벌기조 체제는 붕괴되고요. 무신들이 권력을 다 차지하고 됐고요. 군부 정권입니다. 그동안 문벌기족들 시대 때 만들어놨던 그런 토지제도, 뭐 관리들에게 주는 월급제도라고 했죠. 수조권 분급제도. 요거 전식과라고 하는데 요 전식과가 다 붕괴가 됩니다. 농장은 확대하면서 자신들의 권력과 경제적 이권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 신분제는 동의한다. 왜? 하극상이거든. 하극상이니까 아래가 위쳤네? 우리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신분제가 점점 독려되면서 이때 각종 밀란들도 많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최고 권력 기금은 뭘로요? 중방이라고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초기 때는 중방, 요거 좀 기억하니까 중방, 중방. 중방은 원래 도병마사 밑에 있었던, 도병마사 아래 있었던 무신들의 합작이 그겁니다. 우리 아까 기억나시죠? 우리 아까 군사제도 하면서 2군 6위라고 있었어요. 2군 6위. 2군 6위에는 이제 각각의 8개 군대가 있죠. 2군 6위니까 8개 부대. 그 8개 부대는 각각 상장군, 대장군이 있었다. 그러니까 8개 부대 상장군, 대장군이 각각 한 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총몇 명? 상장군 8명, 대장군 8명에서 총 16명의 이제 무신들의 짱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짱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게 중방인데, 이들은 그냥 거기서 모여서 하지만 모든 결정은 다 어디서 내릴까요? 당연히 도병마사에서, 그쵸? 문신들이 다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서희, 그다음에 거란침입 때 맞서 싸웠던 강감찬, 아까 우리 별무반을 창설할 걸 건의했던 윤관, 다 문신들입니다. 무신이 아니에요. 문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문신들이 사실상 군사권도 다 장악하고 군사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중방이라고 하는 기구, 합작이고 바로 이제 그 무신들의 합작이고 있었습니다만은 뭐 실질적으로 뭐큰 기능을 했다 안 했다 못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정권을 보시면 이방, 그다음에 정중부, 그다음에 정중부, 그다음에 경대승, 이임이 최충으로 이어지는 이런 또 권력의 흐름이 보인다. 자. 요때는 아직까지 요때까지는요. 요때까지는 무신 집권 초기입니다. 무신 집권 초기 때는 이렇게 해서 주로 아까 말했던 저희 중방 중심이에요. 중방 중심으로 이제 권력이 막 이제 최고 권력 기구로서 중방을 중심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대승 때 설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방이라고 있어요. 그나마 경대승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무신 집권기 중에서 무신 집권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반역 열전에 들어가지 않은 인물이에요. 뭔가 좀 약간 그래도 개혁을 좀 하려고 했었어요. 개혁을 좀 시도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경대승인데요. 이 경대승 같은 경우는 이제 개혁을 주장하다 보니까 많은 무신들로부터 조금은 지지를 못 받았고요. 오히려 위협을 좀 받습니다. 견제를 좀 받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몇번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대승 자신의 어떤 안위를 좀 지키기 위해서 사병기구를 하나 줬어요. 이 도방이 뭐냐면 이게 사병기구예요. 사병기구인 도방을 설치해갖고 자신의 좀 안위를 좀 지키고자 했으나 이제 결국 나중에 스트레스로 죽어요. 자꾸 무신들이 뭔가 자기가 개혁하려고 하니까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스트레스 받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죽었던 게 바로 경대승입니다. 요 사병기구였던 도방을 또 설치하기도 했던 게 경대승이에요. 요때까지가 뭐라고요? 무신 집권 초기. 무신 집권 초기는 주로 중방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경대승 때는 사병기구로서 도방을 설치하기도 했었다. 이렇게 좀 기억을 좀 해두실까요? 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의민 같은 경우는 천미 출신. 천출이에요, 천출. 아주 무식한 놈입니다. 싸움은 되게 잘해요. 근데 권력을 딱 잡았단 말이죠. 이때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민들이 이거 보면 어떨까? 야, 저는 천출도 이제 권력자가 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뭐 있겠냐? 그런 것들이 막 사회적으로 팽배해져 가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근데 결국 이혜민이 나중에 죽어요. 누구? 최충원 동생이었던 최충수 비둘기 뺐다가 최충원부터 결국 제거를 당합니다. 비둘기 뺐다가 제거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최충원이 결국은 권력을 딱 잡았습니다. 자, 최충원은 처음에 뭐 이런 것도 올리죠. 봉사 10조 그래갖고 뭔가 이게
나름대로는 이 무신 집권 집안 중에서 좀 잘 사는 집안이에요. 잘 사는 집안이었고 뭔가 아마 개혁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처음에 약간 형식적이에요. 뭔가 이제 제가 삼가 뭐 봉사 10절 올려서 개혁을 뭐 하고자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왕에게 딱 올리는데 시종 개혁 안 해요. 물론 그게 진짜 진짜로 하려고 했는데 안 한 건지 아니면은 이제 처음부터 안 하려고 했는데 그냥 올린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쨌든 형식적에 불과했고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봉사십조 같은 거 올리니까 역시 처음에 다른 무신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다른 무신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최충원을 좀 죽이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최충원이 청교역이란 곳에 있을 때 이 다른 무신들로부터 이제 죽음을 당할 뻔한 게 있어요. 그러자 이제 결국 살아나긴 했는데 그때 최충원이 그 자신들을 나를 자신을 위협하는 세력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설치했던 기구가 하나 뭐냐면 교정도감이라는 거야. 원래 교정도감의 원래 목적은요, 나를 위협하는 자신을 위협하는 정적들, 정적 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두고는 이거를 정치기구로 그대로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교정도감은 원래 적을 제거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결국 최고 권력기구가 된 거죠. 그래서 최충원 때부터는 이제 교정도감을 통한 이제 정치가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게 사실 좀, 조금 다른 게요. 중방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중방은 아까, 상장군, 대장군 16명이 모여서 서로 이제 의견을 모아갖고 합좌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모여서 의견을 통합시켜갖고 이제, 내는 거라고 한다면, 정책을 마련한다고 한다면, 교정도감은요, 혼자서 다 결정하는 거야. 교정도감의 교정별감이 사실상 모든 결정을 도맡아 한다라고 해서 이걸 1인 집정기구라고 표현합니다. 합작위에서 1인 집정기구. 그러니까 권력이 더욱 강화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더욱 강화되면서 최충원 같은 경우는 이제 왕을 네 번이나 가르쳐요. 지 마음대로. 네 번이나 가르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자, 그래서 교정도감, 이때부터 교정도감을 통한 이때 최권력기구로서 이걸 통해서 정치를 주도하기 시작했고요. 도방은 다시 부활합니다. 이 경대에서 도방이 설치됐는데요. 이의빈이 나 도방 필요 없어. 내가 뭐 도방 같은 게 필요 있어? 하면서 중방면에 있으면 돼. 도방을 없애버리거든요. 없애버렸다가 다시 부활시키는 이유는 자꾸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자꾸 다른 세력들이 자꾸 죽이려고 하니까 여기 사병기구 같은 걸 두기도 했다라는 건데 일단 여기서는요. 교정도감 요거 좀 잘 봅시다. 알겠죠? 교정도감을 통해서 정치를 주도했다. 자, 그 아들대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대로 그 아들대로 이어지면서 교정도감은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최권력은 계속 교정도감이야, 그 다음부터. 교정도감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뭘 설치하냐? 요거 잘 볼까요? 정방이라든지 서방이라고 하는 요 기구를 둡니다. 요거 역시 별표 치시고요. 체크를 좀 해둡시다. 자, 교정도감은 최고권력기구 이외에 인사권 장악을 위해서, 정방이라는 걸 설치했고요. 자기 집에다가. 또,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좀 똑똑한 애들 있잖아. 똑똑한 애들 무신들보다는 문신들이 많거든요. 문신들은 이제 많이 제거됐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똑똑한 애들, 권력의 이제, 맛을 좀 느끼고 싶은, 이런 문신들이 이제 무신들 앞에 와갖고 이제 막, 아부하고 있거든요. 아부하고 있는 그런 일부들을 뭐 한 거야? 등용한 거예요. 등용해갖고 이제, 자기 집에다가, 숙이, 기숙사를 딱 마련해놓고 여기서 지내.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은 너희들한테 시킬 테니까 요거 내가 맡은 내가 시킨 일들은 착착 다 임무를 맡아갖고 나한테 가져오길 바란다 이런 거지. 그래서 문신들을 다 집안에다가 다 기숙하게 한 다음에 일을 시키는 거죠. 요게 뭐냐면 서방이라는 거예요. 서방. 알겠죠? 인사권도 장악했고요. 그다음 똑똑한 문신들을 등용함으로써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좀 업무 처리 같은 것들은 이제 이들에게 맡기는 거죠. 교정도감, 그다음에 정방, 서방 요거 통해서 이제 정치를 주도했던 인물이 그 아들이었던 최우가 되겠습니다. 자, 최우는 여기 더 나가서 삼별초라고 하는 거 부대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역시 최씨 사병기구인데요. 원래는 이제 이름이 뭐였냐면 야별초였어요. 야별초. 그냥 밤에 이때 몽고 침입 후에 밤이 좀 약간 좀 겁나잖아요. 지금 몽고가 이제 어디서 올지 모르니까 천하니까 밤에 이제 지켜 치안 부대로서 이제 밤에 이제 야간 순찰 같은 거 시키기 위해서 이제 야별초라는 걸 설치했는데 이게 점차 숫자가 좀 많이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두 개로 쪼개집니다. 뭐냐면 좌별초, 그다음에 우별초 이라고 좌우별초로 쪼개져요. 거기 이제 몽고에 잡혀갔다가 다 돌아온 애들이 신을 지킨 군대다 해서 신의 군이 된 거지. 그래서 원래 야별초가 좌별초, 우별초로 나눠지고요. 거기에 이제 몽고 포로로 잡혀갔던 신의군들이 같이 합류하면서 이게 뭐가 된 거야?
요게 이제 이렇게 4별초, 5별초, 그 다음에 신의군 이렇게 해서 3별초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3별초. 3별초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최후 때부터 만들어졌던 최씨 집권 정권의 사변기구예요. 사변기구. 이거 우리가 흔히 좀 이게 뭐 몽고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든 뭐 특수부대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변기구일 뿐입니다. 근데 이들이 왜 나중에 몽고에게 항전을 할까? 왜 나중에 몽고와 나중에 개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몽고와 끝까지 항전했던 애들이 바로 이 개경 삼별초입니다. 이유는 무신들의 사변기구였잖아요. 개경으로 돌아가봤자 어차피 너희들 무신 정권에 협력했던 놈들이지 하면서 죽을 게 뻔해. 그러니까 뭐 뻔하니까 이제 사실상 이제 뭐 새롭게 다시 한번 원의 간섭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권에서는 협력하지 않는 거죠.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똑같은 거니까. 그죠? 삼별초 항쟁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후 때는요, 몽고 1차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때 몽고 침입이 있을 때가 바로 최후 때입니다. 몽고 1차 침입이 있을 때가 최후 때입니다. 1차 침입 후에 강화도로 천도했다. 강화천도. 이때 이제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한다. 이거 참 잘 보세요, 이거. 요거하고 시기 문제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강화천도했다. 요 강화천도 이후에 이제 어디서 강화도에서 계속해서 대몽항쟁을 펼쳤던 거죠. 대몽항쟁. 자, 그 이후에 이제 최충원 최우 최황 최인데 이게 아까 4대 60년 했잖아요. 근데 최씨족보다 사실상 최충원과 최우 때까지가 거의 뭐 사실상 그때가 조금 그래도 권력이 좀 팽배했던 시고요. 그 이후에 최황 최이 가면서 이제 점차 무너지고 그 이후에 김준 임년 임유무 그래갖고 그때부터는 붕괴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붕괴기. 결국 몽고의 압력에 결국 버티지 못하고 몽고의 볼모로 잡아갑니다. 볼모로 잡아간 다음에 그냥 볼모로 잡아 끝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이제 오히려 몽고의 군대를 끌고 와서요. 무신 정권을 무너뜨려요. 결국 여몽 연합을 통해서 결국 몽고에게 굴복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거를 교과서에서는 몽고와의 화의라고 표현하는데 화의라는 표현보다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지만 굴복이에요. 굴복했고요. 결국은 압력 속에서 결국 굴복했고 개경으로 환도를 결정했다. 그러니까 강화천도한 지 40년 만에 무신 정권은 무너지고 개경으로 돌아왔다. 자, 개경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가 될까요? 이제는 원의 간섭을 받는 거죠. 왜? 몽고가 세운 나라가 무슨 뭐야? 몽고가 세운 나라가 원이잖아요. 원. 결국은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결정하면서 이제 원의 간섭이 시작되는 거지. 이때부터 이제 원 간섭기예요. 우리 자주성이 훼손되는 시기죠. 그쵸? 사실 우리는 아직까지 이때는 식민지, 지배를 받는 건 아니었어요. 간섭을 받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중국은 아예, 몽고에서 완전히 나라가 결국은 몽고에게 나라를 뺏긴 거고요. 우리는 약간 자주성을 훼손당했던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무신 정권의 어떤 모습 봤습니다. 초기 때 봤고요. 그 다음에 특히 시험 문제 요거, 최충원 최후에 이어는 최씨 정권, 그 외에 붕괴 이후에 개경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원간섭기가 이제 시작되었다.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반란 같은 것 좀 잠깐 볼게요. 반란은 반무신란 이렇게 있어요. 반무신란. 이때 각종 반란들이 있었죠. 각종 하층민들의 반란, 그 다음 무신란 뭐 이렇게 있는데, 일단 요거는 초기 때 밀란이죠. 초기 때. 아직은 살아있는 문신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문신들이 기존에 이제 그 무신 정변 이후에 무신 정권에 반발해 갖고 이제 문신들이 반발을 일으킨 거죠. 여기는 뭐 김보당의 난, 그쵸? 동부명 병마사 김보당의 난. 요거 좀 기억할까요? 요거 시험 문제 은근히 나오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동부명 병마사 김보당의 난 의종 보기를 김보당이 시도하다가 결국은 이때 이제 이의민이 출동했거든요. 이의민. 이때 정중부가 이제 이의민을 시켜갖고 의종의 이제 허리를 꺾여 죽여버립니다. 이때 의종 보기를 시도했던 김보당이나 기억하고요. 그다음 서경유수였습니다. 서경유수 역시 문신이었습니다. 아까 이제 병마사를 했지만 병마사도 다 문신들이었어요. 당시에는 알겠죠? 문신들이었습니다. 요 문신들이었던 병무병마사 김보당이나 서경유수였던 조이총이 서경농민들과 규합을 해갖고 또 역시 반무신란을 일으켰던 문신의 반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문신들의 지지를 받았고 그들의 지원을 받던 교종승려들이 난을 일으켰죠. 교종승려들도 난을 일으킨다. 귀법사의 난, 이런 것들, 귀법사의 난, 이 대표적인 교종승려의 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김조교 되지. 김조교. 김조교의 난, 이렇게 해서 김조교. 요거는 반무신난이었다. 문신들의 반발이었다. 교종승려는 문신들은 아닙니다만은 문신들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반무신난에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하층민대 반란 중에 대표적인 거, 망이망소이해 난치죠. 망이망소이해 난, 망이망소이해 난. 우리 아까 우리 특수행정구역 기억나시나요? 고려의 특수행정구역. 향이 있었고, 농업에 종사하는 향부고, 그 다음에 소가 있었죠. 수공업 종사하는 소. 그 중에서 어디요? 공주명학소입니다. 경주명학소. 이거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공주명학소에서 역시, 반란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요 하층민의 반란이었던 망이와 망소이의 난입니다. 망이, 망소의 난. 공주명학소에 있었던 하층민의 또 하나의 반란, 망이, 망소의 난.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경대신권기 때 전주에서 또 관노비들이 또 반란을 일으킨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김삼이 효심해였고 농민들도 또 역시 반란을 일으킵니다. 김소미 효심해나 다 이거 참 언제 일어났던가? 무신집권기 때 있었던 각종 반란들입니다. 일단 크게 이렇게 보세요. 반무신난, 문신들의 반발. 그 다음에 이제 하층민들, 농민과 그 다음에 하층민들의 반란. 그 다음에 나중에 삼국부흥운동 이렇게 세 개로 이제 구분해서 여러분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망이망소의 난 있었고요, 관노비의 난도 있었고, 김삼이 효심의 난, 임의집권기 때 운문과 초전. 지금은 이제 경상도 지방입니다. 경상북도 쪽에 운문과 초전에서 신라 부흥을 꾀하면서 일으켰던 겁니다. 이때는 그 농민 반란이었는데, 요게 이제 나중에 이제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막 규합을 한 거예요. 규합하면서 이때 이제 이비 패자의 난으로 막 이어진 거죠. 뭐 어쨌든 요거 이게 이비 패자의 난까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느냐? 아니요, 그냥 김삼이 효심의 난이 나중에 삼국 부흥도, 특히 이쪽은 경상지역이니까 신라 부흥으로 이렇게 이어졌다, 이렇게만 기억하면 될것 같습니다. 김삼이 효신하면 신라 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 알겠죠? 그다음 만적의 난, 이거 역시 시험 문제 많이 나오죠. 최충원의 산업이었습니다. 최충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신분해방운동을 전개하는 거죠. 당시 이제 최충원이 당시 무신이었으니까 무신들 다 개경에 있었겠죠. 개경에서 개경의 노비들을 다 규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란을 도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귀족 노비들 딱 모아놓고, 노비들을 모아놓고는 만적이 한마디 날리는 거지. 뭐라고? 아니, 저렇게 이의민 같은 천민 출신도 저렇게 권력자가 되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뭐 있냐 하면서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런 표현을 쓰죠.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그러니까 왕과 그다음에 뭐 왕후 제후와 뭐 장군과 재상의 씨가 따로 있냐, 왕후 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이러면서, 따로 있냐 이러면서 한마디 외치시고 반란을 도모하려고 하다가 결국 밀고에 결국은 사전 준비 과정에서 결국 걸려갖고 결국 끝나고 맙니다. 사실 난을 도모하지도 못했어요. 막 퍼지지도 못전막 퍼지지도 못하고요. 난을 막 도모하려고 이제 딱 하려는 찰나 이제 밀고로 결국 걸려갖고 결국 진압이 됐던 거죠. 자, 이후에 삼국부흥운동, 신라부흥운동, 그 다음에 고구려부흥운동, 그 다음에 백제부흥운동도 전개됐었다. 뭐 알아두면 좋아요. 뭐 최강수의 난, 백제부흥운동, 평양에서, 서경에서, 그 다음에 이언년 형제는 저기 전라남도 담양 지역에서 이제 백제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오늘 삼국부흥운동도 같이 전개가 됐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역시 시험 문제 나오는 건요 반무신단이 문신들의 반발, 요것 좀 기억하셔야 되고요. 동부병마사 김보당, 송현수, 조희총, 교정성의 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하층민들의 반란, 그중에서 이제 만적의 난 정도 기억을 좀 해둡시다. 알겠죠? 자,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가 무신정권까지 봤습니다. 자, 이후에 이제 무신정권인데, 이거 어느 지역입니까? 이거 선생님, 이거 지역도 다 알아야 되나요? 아니요,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습니다. 뭐 지역까지 알면 참 좋죠. 사료 같은 데서 이제 이렇게 어느 지역이다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긴 하거든요. 나오니까 하면 참 좋은데,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한번 정도 그냥 눈으로만 살짝 좀 짚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알겠죠? 자, 이제 대외관계를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관계. 자, 대외관계는 좀 따로 보는 거예요. 대외관계. 자, 보시면 이제 거란과의 항쟁, 그 다음에 뭐 여진과의 항쟁, 그 다음에 몽고와의 항쟁, 그리고 뭐 홍원족 왜구의 침입,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대외관계 어떤 이런 것들도 시험 문제 역시 나오거든요. 순서 문제 역시 잘 기억하시면서. 사실상 이거는 왕 문제, 왕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만 따로 보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항쟁과제 볼까요? 고려 북진 정책, 친송 정책이 나옵니다. 왜냐면 고려는, 송나라도 마찬가지고 다 농경민족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송나라하고 상당히 좀 친하게 지냅니다. 자, 이렇게 되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거란이 있어요. 거란. 이쪽에, 어디 쪽? 약간 이쪽에 거란. 이쪽에 이제 이쪽에 여진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었죠. 여진들은 이쪽에 분포했고, 거란은 이쪽에 분포했고, 여기 이제 송이 있었고요. 여기 이제 역시 우리 고려가 있죠. 왜가 있고.
자, 우리는 이제 이때 이 송하고 상당히 좀 친하게 지냈죠. 같은 저 농경 민족이기도 하고 하니까 서로 이제 관계가 좋아요. 아, 북진 정책, 친소 정책 이런 것들 친송 정책을 펼쳤던 건데 거라는 항상 이들에게 거란과 여진들은요 항상 로망이 있어요. 로망이 어디냐면 이쪽이에요. 중원으로 진출하는 게 그들의 로망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들이 둘이 친하니까 이 거란이 이제 정비가 되고 나라도 만들고 나라를 이제 요라고 바꿨거든요. 요란 나라를 딱 건국하고 이제 송을 치려고 하는데 아, 이 송나라하고 또 친한 고려가 있는 거야. 이거 쉽지가 않은 거죠. 쉽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이쪽을 치기 전에 일단 얘 의중부터 보는 거죠. 항복할래? 아니면 우리하고 싸울래? 뭐 이런 것들. 의중을 항상 묶어가요. 이 북방의 민족들은 항상 그들의 로망은 고려보다는 이쪽이에요. 그래서 항상 의중을 묶어가는 거지. 싸울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죽을래? 뭐 싸울래? 그런 거고. 싸울래? 아니면은 항복할래? 뭐 이런 거죠. 소선영이라는 당시 거란 장수가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이제 우리 고려에서는 서희라고 하는 당시 이제 문신을 파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쪽 강동 쪽에서 강동이 어디냐면 강동 압록강의 동쪽 여기 강동이에요. 강동 지역에서 단판을 딱 버린 거야. 단판을 버려갖고 자 우리가 이제 고려가 처음에 한마디 남기셔요. 딱 한마디 던지세요. 서희가 뭐라고? 야 너희가 자꾸 우리한테 왜 우리 친하냐 하니까 왜 너희들은 맨날 여기 거란이 먼저 물어요. 너희들은 왜 맨날 우리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고 왜 송하고만 친하게 지내냐? 라고 이제 계속해서 우리한테 물으니까 일단 고려도 쫄면 안 되잖아. 야 일단 보자. 자꾸 뭐 친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너희가 가지고 있는 땅 말이야. 너희가 가지고 있는 너희 수도인 동경. 얘들 거란의 수도가 동경인데 동경의 그 땅은 옛날에 우리 누구 땅이었는데 우리 고려 땅이었어. 니들 차지하고 있지 않냐 하면서 일단 큰 소리 한번 내는 거지. 큰 소리 한번 내고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 우리가 사실은 그래 옛날 너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 있어. 친하게 싶은 마음이 있는데 여진애들 자꾸 여기 깔짝깔짝 거려가지고 말이야 우리가 이쪽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너희들과 이제 연락을 닿지 못하고 있는 거지 우리 너희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은 마음은 있다. 약간 세치어를 좀 굴린 거죠. 아 세치어를 굴립니다. 그러니까 손흥이 그래? 진짜? 레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가 땅에 하나의 좋은 게 있는데 요 강동 육지로 6개 주가 있는데 여기를 우리한테 넘겨주면 우리가 이쪽 루트를 통해서 너한테 건너갈 수 있겠는데 라고 한 거지. 그래 손쉽게 그냥 강동 육지를 그냥 아무런 싸움 없이 획득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고려가 거란한테 가겠다는 소식을 전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제 오겠다고 했잖아. 그쵸? 가겠다로 오겠다고 해갖고 여기를 넘겨줬는데 소식이 없는 거야. 씨 소식은 왜 없지? 이렇게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아 열받은 거죠. 시간이 잡는데 약속을 했는데 안 지키니까 열받은 거야. 쳐들어갈 명분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하는 찰나에 고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동부면 병마사했던 강조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갖고 이제 왕을 폐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목종을 폐하고 현종을 세우는 일이 발생했어요. 물론 이 사건도 이제 상당히 복잡합니다만은 어쨌든 왕을 폐한 일이 벌어진 거야. 이때 이 강조의 정변. 야, 명분이 생기는 거지. 신하가 지금 왕을 폐했네? 야, 이건 내가 옆에 있는 나라로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지. 명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강조를 벌하러 가겠다 하면서 누가? 예, 다시 한번 또 쳐들어옵니다. 이때는 개경이 막 함락됩니다. 이 애들이 이제 맘먹고 온 거지. 이미 열받은 상태에서 온 거예요. 맘먹고 와갖고 열받은 상태에서 와갖고 개경을 함락시키고 왕이 어디로 도망가냐? 아래로 도망가 버렸어. 어디까지? 나주까지 피신을 가버렸어. 자, 나주까지 피신 간 상황에서 현종이, 결국 이렇게 계속 있을 수는 없다 싶어갖고 내가 직접 어디로 가겠다. 입주하겠다. 어디로? 거란 쪽으로. 거란 황제를 만나러 입주하겠다. 입주는 그 너희들에게 가서 들어가서 조공을 바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친조 또는 입조라고 하는데 이제 거란 땅 너희 요나라 땅으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입조를 하겠다라는 조건을 내밀어 갖고 거란군을 철수하는데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우리 또 고려 장수했던 양규가 거란을 격파했던 일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양규의 활약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양규가 거란군 일부를 혁파하기도 했었다. 알겠죠? 양규의 활약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근데 어쨌든 거란이는 돌아간 이유가 뭐야? 아, 입조를 조건으로 했잖아, 입조. 입조하겠다고. 즉, 왕이 직접, 고려 왕이 직접, 뭐, 거란 쪽으로 들어오겠다. 근데 소식이 또 없는 거야. 거란 어떻게 해요? 열받죠, 이제는. 뭐, 명분이고 이런 게 없어. 씨, 무조건 이제 쳐들어가는 거야. 10만 대군. 소배합의 장군을 통해서 10만 대군을 출병시켜버립니다. 자, 이때, 우리 고려, 어떻게 했을까? 당연히 고려는요,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합니다. 대응을 합니다. 대응을 해갖고, 바로 그냥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죠. 이미 알고 있었어. 이미,
거란이 열받아 있는 상태라는 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 준비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디 강동육주제 하나 했던 귀주에서 이제 저 10만 대군을 박살 내버린 거지. 그치? 이게 바로 3차 침입니다. 자, 어떻게 될까요? 세력 균형이 유지된 거죠. 그동안 거란은 일단은 이 송을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겁을 주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이씨, 고려가 만만치 않은 거야. 세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팽팽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힘이 균형이 생긴 거예요. 힘의 균형. 우리가 뭐, 싸우는 뭐, 사람, 세 명이 힘이 비슷비슷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안 싸워요. 왜? 힘 비슷비슷하니까. 서로 칠 생각을 안 하거든, 먼저. 싸움을 걸 생각도 안 하고요. 이걸 뭐라 그래? 세력 균형. Balance of power. Power of balance. 힘의 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자, 어쨌든 힘의 균형이 생기면서 이제, 동북아시아는 조금 안정화 들어갔다. 자, 그렇지만 우리는 대비해야겠죠. 대비하기 위해서 뭘 세웠다? 국경지역에다 천리장성 축조합니다. 천리장성. 강감창의 건의로, 강감창의 건의로 이쪽에다 천리장성 축조하고요. 그 다음에 나성을 축조하는데, 나성은 개경에다가 쌓은 성을 나성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이제 흔히 왕궁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주변에다 궁 하나 더 만드는 거야. 성을 하나 더 쌓는 거죠. 이중창처럼. 알겠죠? 요걸 뭐라고 한다? 나성이라고 해요. 국경에다가는 천리장성을 쌓고요. 그 다음에 개경의 성 주변에다가는 나성을 통해서 좀 더 방어를 튼튼하게 하려고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쟁 가운데서 처음으로 이제 이거 잘 봐야 된다. 초조대장경을 가능합니다. 이 초조대장경이 초조대장경. 처음으로 조판한 거야. 이게 대장경이에요. 우리 앞에서 잠깐 여러분들이 혹시나 지금까지 수업을 열심히 들었던 친구 중에 우리 통일신라 때 불교하면서 제가 경과 율과 론 기억나시나요? 이걸 3장이라고 한다고 했죠. 부처님 말씀인 경과 불교의 율법과 그 다음에 부처님 버금가는 분이 설파하신 이론들 이런 것들을 경과 율과 론 요거를 3장이라는데 그 3장을 정리한 걸 대장경이라고 해요. 이건 불교의 이해가 없이는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았던 게 고려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경을 처음으로 조판했어요. 조판했습니다. 처음으로 조판했다. 대장경. 그러니까 이거 경과, 모아, 율과, 론이라는 3장을 정리한 게 바로 대장경이다. 3장에 대한 정리, 이렇게 기억하세요. 이게 3장입니다. 이게 3장이잖아. 3장에 대한 정리를 한 게 바로 대장경이다. 그래서 그걸 처음으로 조판한 거야. 이게 만약 호국불교 이것도 뭐예요? 부처님의 힘으로 이 대장경 만들면 말이야 부처님이 우리한테 힘을 주실 거야 그러면 거란 막아낼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거죠. 이것도 역시 호국불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디 보관돼 있었냐면 이게 보관됐던 곳이 이제 대구 부인사예요. 대구 부인사. 대구 부인사에 보관이 돼 있었다라는 거죠. 미리 좀 언급하겠습니다. 나중에 대장경 가면 또 할 텐데 이때 쳐들어 이때 뭐 내용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대구 쪽에 있는 부인사에 보관돼 있었다. 대구 부인사에 보관. 자, 이제 12세기 갑니다. 이제 12세기 때 이제 여진들이 이제 거란이 조금 쇠퇴하면서 여진들이 점차 올라오는 시기였는데 여진이 이때는 여진입니다. 자, 여진은 뭐 사실 북방에 있었지만 이들은 그냥 유목민족이 뿐이에요. 우리가 때 가끔씩 조공하고 했던 그런 때 우리가 좀 불쌍히 여기는 그런 유목민족 중에 하나였는데 초기 때는요. 이들을 정벌하러 간다라는 명분으로 윤관이 건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설치했던 게 별무반입니다. 별무반. 자, 별무반이라고 한다면 별무반. 별무반 한번 그 화살표 다음에 한번 좀 정리해 볼까? 별무반은 뭔데요? 별무반은 이렇게 구성됐습니다.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이라는 세 개의 부대로 구성되어 있어요. 신기군은 말 그대로 신기한 기병. 신보군은 신기한 보병, 항마군은 마귀를 물리치는 승려군입니다. 승병들이에요. 이렇게 이제 별만이 구성되어 있었던 거지. 왕의 군대를 키우려고 했는데 명분은 뭐가 여진을 토벌하려고 했던 거. 근데 결국 토벌을 숙종이 만든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토벌 못하다가 이후에 바로 토벌합니다. 이거 갖고 여진 토벌 들어가요. 다음 왕이었던 이제 예종 때 여진을 토벌합니다. 토벌하후 투회 뭐했다? 동북구성이라고 했고 여진 지역에다가 아홉 개 성을 쌓았어요. 동북 지역에다가 동북구성을 축제했는데 우리가 관리하기가 힘들어. 이쪽이에요. 이쪽. 힘들어. 힘드니까 나중에 결국 저들이 요구해 갖고 반환을 해 줍니다. 착해요. 그래서 여진 토벌을 합니다. 이거 여진 토벌 후에 동북구성 축조했는데 이후에 돌려달라는 반환 요구에 따라서 반환을 해 주는데 문제는 이 다음이에요. 이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여진이 갑자기 힘이 세진 거야. 그러더니 금을 세운 거죠. 금을 공부하고, 금을 공부하고. 금을 공부해서 이들이요, 어디가 내려갔냐면, 이 내려가면서 거란을 박살 냈고, 어디가 내려가냐면, 이 송을 남쪽으로 밀어버려요.
송을 양쯔가 이남으로 밀어갖고 송나라가 이제부터는 그냥 송이 아니고 남송이 되고 여기가 다 뭐가 된 거야? 금이 돼버린 거야. 그리고 우리한테 욕을 한 거죠. 야, 봤지 이거?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봤지?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문벌이조도 보수적이에요. 북진정책 퇴조하고 있습니다. 천리장성을 쌓은 것 자체가 이미 북진정 퇴조예요. 왜? 우린 더 이상 안 올라갈 거야 라고 해갖고 쌓은 거 아니겠어요? 뭐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인 거죠. 사실상 북진정책 퇴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시 이자겸 어떻게 했다고요? 수용했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4대 요구에 이자겸 세력은 4대를 수락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했잖아요. 이자겸은 왕실에도 자기의 자식 딸들을 거기서 시집 보냈고 거기에다가 이 여진의 4대 요구에 결국 수락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여진의 당시 여진이 내렸던 금의 군대를 등에 업고는 반란을 도모했었다. 그렇죠? 이게 이자겸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 자, 여기 이제 석영파들은 반발했고요. 반발하면서 이제 나중에 묘청이 석영천도 운동을 벌이게 된 거죠. 난을 일으키게 된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곧 어떻게 됐어? 진압이 돼버렸죠. 고려의 북진 정책은 완전히 퇴조하고 맙니다.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죠. 사실상. 그렇죠?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겠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보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이제 몽고와의 전쟁입니다. 몽고와의 항쟁인데요. 첫 접촉, 몽고와 첫 접촉한 건 13세기쯤입니다. 13세기 초에 거란 격퇴 과정에서 이게 뭐예요? 아직 거란 세력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거란 세력들이 남아 있었는데 몽고는 당시에 13세기 때 뭐 세계 대제국이었죠. 이들은 뭐 엄청나게 진출합니다. 쫙 하면서 이제 뭐 러시아 다 먹어버리고 동유럽까지 먹어버린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쭉 또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면서 다 하는데 이쪽에 거란 애들이 있었는데 거란을 이제 쫓아가는 겁니다. 거란을 쫓아오는 과정에서 이쪽에 몽고 우리 고려군하고 여기서 이제 거란을 쫓아가는 과정에서 거란이 막 쫓겨오고 있었어요. 그럼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지. 거란이 들어와갖고는 여기서 몽고와 처음으로 이 거란을 사이에 두고 몽고하고 고려하고 처음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비싸게 생겼는데? 이러면서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거란 격퇴 과정에서 여몽연합군이 결성됐고 이게 바로 뭐다? 강동성의 역이라는 겁니다. 강동성의 역. 알겠죠? 강동성의 역이라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강동성의 역은 결국 몽고에 의해서 쫓긴 거란을 고려와 같이 연합을 해서 이제 결국 격퇴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 격퇴해 준 거의 대가로 우리한테 오히려 조공을 요구를 해요. 무리한 조공을 요구했던 거지. 이때 이제 파견했던 몽고 사신이 저고여라는 애입니다. 저고여라는 애가 이때 몽고 사신을 파견했고 우리에게 무리하게 공부를 요구했는데 첫 번째도 엄청 많이 갖고 가더니만 두 번째도 또 엄청 많이 갖고 가는 과정에서 공부를 가져가는 과정에서 죽었어요. 사실 이 저고의 피살은 우리 고려가 했다라고 볼 수도 없어요. 아니면 여진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살아있는 몽고족이 남아있는 몽고족들이 거란족들이 아마 뭐 죽였을 수도 있고 뭐 그건 사실 뭐 여러 수가 있고 아니면 자작극일 수도 있습니다. 왜? 고려로 침입할 수 있는 하는 명분을 만들려고.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피살된 거에 우리한테 책임을 물어가지고 결국은 쳐들어온 거죠. 그게 1231년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1차 침입. 그래서 1231년도에 이제 처음을 쳐들어옵니다. 이때 처음에는 박서라는 장수가 귀순에서 항전을 벌입니다. 항전을 벌여요. 그리고는 최후는 1차 침입을 받자마자 어디로 갔어? 우리 아까 최후에 발표했잖아. 아까 무신지구 때. 바로 강화도로 천대고 도망가 버립니다. 무신이 말이야. 싸워야지. 일단은 우리가 끝까지 항전하겠다. 일단은 몽고는 해전에 약하니까 바다 싸움에 약하니까 일단 우린 강화도로 일단 가고 후위를 도모하겠다. 싸우려면 당장 싸워야죠. 후일 어떻게 될 줄 알고. 어쨌든 정권 유지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천도해버립니다. 천도한 다음에 뭐라고 하냐? 민들한테는, 자, 너희들은 말이야. 산성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라! 이거지. 난 잠깐 일단은 저들이 이제 우리의 어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려를 지키기 위해서 일단은 강화도로 들어갈 테니, 너희 민들은 산성에 들어가서, 육지 산성에 들어가서, 열심히 싸워라!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일단 촉긴 거죠. 자, 2차 침입입니다. 2차 침입 때 김윤우 처인 부곡 민들의 활약입니다. 김윤우의 처인성 전투. 이때 적장 살리타를 사살했던 거고요. 뭐 5차 침입 때는 뭐 정전 전투, 충주성에서 싸웠고요. 6차 침입 때도 역시 뭐 충주 다인처였어. 이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충주에 있는 소 지역 사람들이 또 중심이 되고 싸웁니다. 다인 철수. 철수 알죠? 그러니까 공주 명학소.
이런 것처럼 철을 만드는 제품, 철 제품을 만드는 곳입니다. 철소. 이런 곳에 항전들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종 항전들이 계속 있었는데, 결국 항전 끝에 결국은, 계기공을 한도화가 되는 거죠. 이때 항전을 한 다음에 버티지, 이때 이제, 그 무신집권들 중에서도 이제 무신집권도 사실은 그 당시에 막판에 가면요. 분열이 돼요. 몽고와 계속 싸울 것이냐? 아니면 몽고 화해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이제 몽고의 하의를 주장했던 당시 이제 물론 꼭두각시했던 왕이 몽고의 볼모로 잡혀가고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뭔가 뭐 협상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협상이 이루어진 과정에서 당시 이제 우리나라 고려 왕이었던 원종이라는 왕이 몽고 군대를 갖고 온 거, 데리고 온 거죠. 그래서 여몽연합군이 형성이 됐고 결국 무신집권을 무너뜨리고 계경으로 결국 환도를 결정하게 됐던 겁니다. 알겠죠? 삼별초들은 돌아갔나 안 돌아갔나 안 돌아가요. 자 이거 별표하시고요. 삼별초는 아까 우리 최씨 정권의 사병 집단이라고 했었죠. 항쟁을 거둡니다. 항쟁을 해요. 강화도에서 처음에 강화도에 있었잖아. 그다음에 진도 제주도로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계경환도에 대해서 반발하면서 결국 끝까지 항전했던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삼별초는 돌아가도 죽고 있어도 죽는 거야. 결국 강화도 진도 제주도로 이어가면서 계속 항전해 버렸다. 이때 뭐 이런 것도 있었죠. 진도에서 배중손이 용장사석에서 버텨나갔고요. 개경한도였고 결국 원에 굴복하는 게 이게 진짜 고려정부냐 하면서 우리가 진짜 고려정부지 하면서 스스로가 진짜 고려정부임을 내세우면서 승하우온 왕족 중에 한 명이었던 승화의 승화후 왕온을 왕온임 이름이 왕온이에요. 왕온을 추대해가지고 왕으로 삼고 자신들이 진짜 고려정부인 것처럼 이제 쭉 활동을 해옵니다. 그때 이제 일본에 뭐 외교 문서도 보내기도 했어요. 뭐 고려 첩장이라고 해갖고요.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이게 강화도 촌도하고 난 다음에 강화도에서 진도로 옮긴 다음에 3년 동안 계속해서 진도에서 삼별초가 이제 정부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3년도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할까? 이제 고려도 이제 안정화되고 하니까 몽고하고 같이 힘을 합쳐갖고 진도를 공격한 거죠. 삼별초를 공격한 겁니다. 공격하고 배중선은 죽고요. 그 일부가 어디로 간 거야? 제주도로 갑니다. 제주도 가서는 이런 성이 있어. 항파두성이라고요. 항파두성. 제주도에 가면 있습니다. 항파두성에다가 성을 쌓고는 끝까지 행전했으나 역시 여몽연합군에 의해서 결국 진압되고 말았다. 진압되고 말았다. 요겁니다. 배중선, 김통정 이름 좀 기억하고요. 요때 이제 항파두성도 좀 기억을 좀 해둘까? 항파두성. 제주도에다가 삼별초가 만들었던 성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때쯤 소실됐던 게 뭘까요? 소조대장 겸, 이때 초조대장 소실됩니다. 언제 만들었죠? 아까 거란침입 때 만들었던 게 바로 초조대장 경인데, 이게 어떻게 대구 부인사에 보관돼 있었다가, 이 몽고 침입으로 결국 불타버립니다. 불타버린 다음에, 이제, 이게 불타버리니까, 몽고 침입기 때 2차 때 불탔어요. 그러니까 다시 만들기로 한 거야. 우리가 불침으로 다시 한번 또, 이 위기를 이겨내자 하면서 다시 만들었던 게 제조대장 경이에요. 다시 조판에 대해서 제조대장 경을 조판합니다. 제주대장경. 그러니까 초조대장경이 거란침입 때 만들었다가 대구 부인사에 보관되어 있었는데 이게 몽고침입 때 불탄 거예요. 그래서 몽고침입 때 불타갖고 다시 이거 어디서 만들었냐? 강화도에서 만들었어. 강화도에서. 강화도에서 만들었던 게 제주대장경. 다시 조판한 거죠. 이걸 뭐라 그런다? 이걸 우리가 흔히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팔만대장경을 부르는 거다. 강화도에서 만들었다. 자 그리고 황룡사 구축목탑은 불타버리고요. 이런 것들이 많은 또 문화재들이 몽고 침입 때 많이 소실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게 이제 우리 삼별초의 항쟁의 모습이에요. 보시면은 강화도에서 이제 어디요? 제주도 용장성에서 대항하다가 나중에 제주도로 옮겼죠. 그러면서 항파도성에서 마지막까지 항정했던 게 김통정 이렇게 공부했습니다. 자, 외구의 침입이다. 홍건적은요, 자, 1차 침입 때 서경 함락됐고요. 2차 침입 때, 요거 좀 볼까? 홍건적은 뭐냐면, 몽고, 이제 원명교체기에요. 공민왕 때가 이제 원명교체기 때거든요. 원나라가 지금 점차 이제 명나라 세력에, 중국 세력에 점점 밀려가지고, 북쪽으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원나라가 북원이 돼버려요. 북원. 북쪽으로 밀려나가지고요. 그때 이제, 명나라의 반란군이 있었습니다. 반란군. 명나라의 반란군. 그 원을 밀어내는 과정에서 명나라의 당시 농민들로, 당시 중국의 농민들로 구성됐던 이 농민군들, 붉은 두건을 쓴다 해서 홍건적이라고 했는데, 이들이 이제 우리 고려 쪽으로 영토로 들어온 거예요. 두 번에 걸쳐 들어옵니다. 첫 번째는 이제 1차 때 한번 들어왔고요. 서경 함락됐고, 이때 뭐 이방실 같은 분들의 활약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쫓아냈고요. 근데 2차 때는 개경이 함락되면서 왕이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복주로 피난합니다. 복주. 복주는 지금의 제가 여기 정해놨죠? 물론 모를까봐 안동 지역입니다. 복주, 즉 안동 지역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왜구 침입 때는 왜구 침입 때 고려말 공민왕 아들 다음에 우왕 때입니다. 공민왕 다음에도 우왕 때 가장 극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장 극심했다. 우왕 때 왜구 침입 가장 극심했을 때 홍진 황관 쓴데 이때 최영 이때 이제 왜구 침입 때 이 왜구 침입을 막아내는 과정에서 이제 나름대로 국민들에게 국민들 전국구 스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전국구 스타로 발돋움한 분들이 이분들이 대표적으로 이들이 신흥 무인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중에서는 이제 사실 신흥 무인 세력인데 최영은 사실은 이제 좀 권문세족 쪽에 가까운 좀 집안이 좀 잘 사는 집안이었죠. 하지만 아무것도 없어서 이성계는 누구랑 손을 잡았다? 나중에 신진사대보고 손을 잡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요거 좀 물가 진포 대첩 요거 역시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요 최무선. 요 최무선 같은 경우는 우왕이 건의해가지고, 우왕이 건의해가지고 화통도감이라고 하는 화약과 화포를 제작하는 기구를 만들어요. 여기서 화약과 화포를 제작을 합니다. 화포를 제작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화포와 화약을 제작한 거지. 기술을 빼갖고 온 거예요. 원나라 가서 기술을 빼갖고 와서 화통도감을 설치하고 그 이후에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진포 대첩을 치는 거죠. 그래서 금강하구 쪽에서 외선 500척을 격퇴하였다라고 할 겁니다. 격퇴했다. 외선 500척 격퇴. 진포 대첩.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두자. 그 다음에 대마도 쓰시마 정벌합니다. 박위입니다. 우리가 쓰시마 정벌이 두 번 있거든요. 이때 고려 말에 보시면 고려 말에 요때가 왕은 창왕인데 왕을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외국 격퇴 때 이때 고려 말 이러면서 박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종 때 한번 또 쓰시마 정벌합니다. 대마도. 그때는 이제 이종무라는 사람이 있어서 이종무로 하여금 쓰시마 정벌했다. 두 번의 쓰시마 정벌이 있다라는 거 좀 몇 개 기억을 좀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외 관계까지 쭉 봤네요. 대외 관계까지. 자, 우리가 이제 지금 봤던 게 언제 고려 중기 문벌기족 그리고 문벌기족들은 무신들에게 철퇴를 맞았다. 그러면서 무신 정변 후에 무신 집권기. 그 무신 집권기 중에 몽고의 침입 이후에 이제 원 간섭기가 시작되는데 그건 이제 다음 시간 이후에 볼 거고요. 이후에 이제 대외 관계까지 봤습니다. 10세기, 11세기 때는 거란, 12세기 때 여진, 13세기 때 몽고의 침입, 14세기 때는 홍건적 왜구의 침입까지 이런 대외 관계의 흐름을 여러분들 따로 이제 정리를 좀 해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외 관계 봤고요. 우리 잠깐 쉬고 그다음에 원 간섭기부터 해서 이제 고려 멸망, 그다음에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